네, 무용인상 시상은 전년도 수상자인 최상문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무용인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하거든요. 무대에서요. 네. 자, 그러면 무용인상 이명자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무용인상을 수상한 이명자 씨는요, 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조교로 대진대학교 무용과 교수, 한국무용협회 부이사장으로 활동하셨고요. 현재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네, 춤은 억지로 출 수가 없지요. 춤은 진정 기쁠 때, 네, 혹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 때 하는 우리 인간의 고한 유쾌한 몸 동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연예협회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이사장님한테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십 년을 이 춤 하나를 추고서 지금 하는데 이런 자리가 있게 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연예협회가 점점 더 아주 왕성하게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리라 믿고 진정으로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이 상을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더 열심히 후배들을 가르치고 저도 열심히 춤을 출 수 있는 데까지 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용인상을 수상한 이명자 씨였습니다.